지금 분양 계획이 나온 거는 지금 표시 지도상으로 보니까 세 군데가 있군요.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분양했던 검단 신도시 금강 펜트리움 3차 센트럴 파크. 아직 계약은 아직 안 됐죠. 4월 3일부터 계약이니까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검단 신도시 5차 디에트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칸타빌더 스위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검단 신도시 우미린 리버폴의 아파트. 이렇게 지금 분양 계획에 나와 있는 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단 우미린 리버폴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검단 우미린 리버폴의 아파트는 여기는 보니까 여기가 이제 지금 인천 지하철 연장선 101역이죠. 101역에서 여기 거리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거리로 보면 뭐 한 400m, 50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뭐 한 6~7분, 10분 이내에 교통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장소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인천 지방 법원 부부 지청과 인천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그래서 여기를 법조타운이라고 지금 하는 곳이죠. 법조타운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아라 센트럴 파크 공원이 또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인천 지하철 역세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지금 3대장을 이쪽 현재까지 이제 검단 호반 서밋, 검단 우미린 시그니처, 검단 금어울린 센트럴 3대장이라고 하는데, 그쪽보다는 아니지만, 그쪽도 좋지만, 이쪽으로도 지금 아직은 이제 상가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지방 법원과 검찰청, 여기가 개청을 하면 이쪽 라인도 그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도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보기엔 좋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럼 분양 계획을 좀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으로 볼 때 이제 59 제곱미터, 72 제곱미터, 84 제곱미터 세 개 그 평형으로 해서 765 세대입니다. 10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서 이 지금 우미린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부담 없는 청약 조건,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에 제한이 또 없는 그런 혜택이 있죠. 그리고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연 5% 이내에서 상승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 조건은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선택형 전환 임대 조건 이런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023년 9월에 입주를 하니까 바로 이제 지금 바로 입주가 얼마 안 남았죠. 오늘 지금이 이제 곧 4월이니까 한 5개월만 있으면 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교통을 굉장히 편리한 그런 아파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대 분양 765세대 임대 분양을 하는 아파트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요. 일단 지하철선 가깝고 역세권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지방법원 북부지원과 검찰청 북부지청 그 맞은편에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라 여기도 굉장히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천 검단 5차 디에트로입니다. 디에트로인데 여기가 이제 102역이 되는 곳이죠. 여기가 이제 102역인데 102역에서 여기는 제가 전에 한번 이쪽까지 이제 걸어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한 10분 정도 제가 10분 정도 이렇게 걸어갔으니까 여기까지 가면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학교 부지죠. 여기가 학교 부지. 이쪽도 학교. 이렇게 학교가 지금 부지가 있고요. 그래서 학세권과 이쪽은 이제
이 초록색은 공원이죠. 저 양쪽에 이제 공원이 있고, 그런 아파트고, 한번 들어가서 어떤 아파트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인천 검단 신도시 5차 디에트르, 민간 분양, 781세대 민간 분양이네요. 분양은 2023년도 4월달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2023년 4월이라고 나와는 있는데, 예, 정확히 이제 4월에 할지는 그건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불로동 검단 신도시 AA20블럭, 총 781세대 민간 분양입니다. 분양은 2023년 4월달에 한다고 그렇게 나와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교통편은 좀 멀기는 합니다만, 학교가 둘러싸고 있어서 학세권,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제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좀, 쾌적한 그런 아파트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아파트죠. 지금 이쪽에 이제 칸터빌더 스위트 아파트인데, 여기는, 여기에서는 상당히 가깝네요, 보니까. 여기에서는 상당히 가깝고요. 이쪽이 이제 102역이니까. 역에서는 여기가 이제 상당히 뭐 한 5분 정도 되겠네요. 5분 거리 정도 되는데. 근데 이쪽은 이제 구도심 뭐 그런 지역으로 해서 이쪽이 기존에 이제 그 뭐 빌라 뭐 이런 상, 빌라, 그 다음에 주택, 그 다음에 상가들, 이런 지금 시설들이 돼 있고요. 이 아래쪽은 지금 원당지구죠. 원당, 기존의 이제 원당지구입니다. 그래서 원당지구와 연결되는 아주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역에서는 굉장히 가깝고, 그 다음에 신도시 혜택도 이제 다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이 곳이 이제 신도시에 지금 포함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아파트고요. 그러면 칸터빌더 스위트 아파트 이제 분양가도 아직 미정이고, 그리고 분양도 4월 달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또 경쟁률이 어떻게 될지, 신도시 혜택을 볼 수 있으면서 또 역세권 아파트고, 하지만 구도심 쪽에 속해 있는 그런 아파트다. 그런 걸 지금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서구의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분양 계획 중인 아파트, 새 아파트를 지금 확인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